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1,000원짜리 김밥을 파는 김철한 씨. 손님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인사가 특별한 김밥 장사다. 특전사 출신의 철한 씨가 전역 후 직장을 그만두고 김밥 장사로 나선 건 아내와 함께 새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 그러나 장사는 잘 돼도 가계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막내 돌반지를 꺼내보는데 돌반지를 끼고 좋아하는 초연이 어떻게 하냐? 너 이제 그거 빼야 돼, 인마.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내는 철한 씨다. 쌍둥이 때는 한 11개 11개가 들어와서 쌍둥이 때니까 더블로 들어왔는데 돈이 진짜 없어서 진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미안한 마음에 지금은 눈물 안 나. 응? 지금은 좀 난데 미안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연이에게 끼워주었던 반지와 팔찌를 도로 상자에 넣는 선혜 씨. 그래도 담담하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네 돌반지다 이렇게 주면 참 좋은데. 아빠 주세요. 고맙습니다. 선뜻 반지를 내놓는 초연이. 아부야. 아빠 뺏는 거 아니야? 다시. 아빠 주세요. 100배 최소한 100배로 내가 아빠가 불려줄게 알았지? 고맙습니다. 남편의 호언장담을 믿어주는 선혜 씨다. 네 고맙습니다. 10배로 불려주세요. 아빠가 10배 아니면 100배 불려줄게. 파이팅. 화이팅! 너 했잖아, 화이팅 했잖아. 화이팅! 그렇지. 갔다 올게요. 철한 씨가 나가고 나자 시무룩해지는 선혜 씨. 내색은 안 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말하는 대로 되니까. 힘들면 정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힘들다는 말보다 더 힘들게 들리는데. 바람도 불지만 햇살도 따뜻하잖아요. 언제나 밝은 면만 바라보려는 철한 씨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아기 돌반지를 팔러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반지 좀. 돌반지. 그럼 팔찌. 한 달 전에 받은 것이니 거의 새 것. 그래서 15g 돈수로 치면 내 돈 정도요. 네. 한 돈짜리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반 아기 팔찌는 다 지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36만 8천 원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금값이 올라서 다행이다.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금은방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직행한다. 현금을 가지런히 하여 현금 투입구에 넣으시고 통장을 받으십시오.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왜 이리 쉬운지 김밥 1,000줄 넘게 팔아야 생길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금 일단 대출이자 2년짜리인데 이제 3번 남았어요. 다 갚았죠, 뭐. 그거 했고 핸드폰 요금 뭘 신경 못 썼더니 또 한 두 달, 세 달 밀렸나 보던데. 그래서 우선 오늘까지 입금을 안 하면은 뭐 정지를 시킨다고 하시니까 전화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한 달분만 이렇게 입금하고 갑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 벌써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철한 씨. 오, 엄마랑 놀았어? 저거 뭐야? 잘 쳐줘서 92,000원씩 해줬던데. 몇 개 안 해? 36만 8천 원?
아빠를 올려다보는 초연이. 미안해? 괜찮아요. 미안해? 선혜 씨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아빠가 열심히 다룰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속상하냐? 응? 쌍둥이 때는 내가 쌍둥이 때 것도 다 해먹었잖아. 해먹기는 뭘 해먹어. 솔직히 그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응? 그거를 반지를 필요할 때 다 쓰지. 우리 말고 다 그래.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는 아내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세 번 남았다. 세 번밖에 안 남았다. 세 번만 끝이야.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한테는. 우리에게는 학자금도 질리는 게 기다리고 있잖아.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같다. 철한 씨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뒤늦게 대학 공부를 하느라 결혼할 때 이미 빚이 있었지만 특전사 전역 후 수입이 들쭉날쭉해 빚이 늘어났던 것이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이제 플러스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기대가 되어지죠. 야, 정말 그 돈 안만 벌면 뭐해. 벌어서 그 툭툭 털어놓으면은 진짜 그 좀 보람도 없고 좀 허탈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갚아진 걸 봤을 때는 아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이제 내 손에도 조금씩 잡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대출 이자에 월세와 생활비까지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지출. 다행히 수입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튿날 새벽. 김태 또 잘 갔다 와. 아휴, 우리 딸내미는 맨날 이러고 자요. 비록 경제적인 여유는 없지만 자상하기만 한 아빠. 애들 잘 보내고 옷 좀 따뜻하게 해서 저번에 저 감기 안 걸리게 좀 잘해. 쌍둥이들이 1박 2일로 눈썰 매장 가는 날이다.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부부끼리지만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산다. 바로 뒷정리를 시작하는 선혜 씨. 여기 정리하고 애들 1박 2일로 저거 눈썰 매장 가거든요. 보내고 자야죠. 금요일이니까. 다 먹었어? 이거 신고 다닐 거야? 이따가 옷 입고 어린이집 갈 때 네. 그때 신어야지. 벗어놔. 작년엔 부추가 좋아진다? 없어 다리 다 얼어서 왔었는데 올해는 큰맘 먹고 부추를 사줬으니 안심이다. 우리 은택이, 영찬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가서 작은 사고도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재미있게 놀고. 엄마 왜 잠바 왜요? 무게 좋아요? 추우니까. 오늘 대땅만이 춥대. 하, 누군가요? 날씨 아저씨가 오늘 대땅만이 춥대. 쌍둥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하룻밤을 자고 온다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다.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네. 너 얘도 가려고. 안녕하세요. 저희도 갈까? 짐 모시고요. 짐이고요. 선혜 씨는 담임 선생님께 쪽지까지 썼다. 엄마한테 인사해야죠. 쌍둥아 잘 갔다 와. 잘 갔다. 너무 좋아. 인사도 안 하고. 인사 제대로 해. 오늘 못 올 때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갔다. 어머니 속상하시죠? 예,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세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쌍둥이 낳아 기르느라 고생도 많았는데 어느새 엄마 품을 떠난 것 같아 마음이 이상한 선혜 씨다. 그날 오후
집에 남은 세 식구도 외출을 한다. 군홍색 커플 티까지 맞춰 입은 부부. 서두르는 거야. 아니 세 시까지 갈게 그럼. 행선지는 선혜 씨 친구네 아파트다. 그런데 철한 씨 혼자 들어간다. 준비 다 했어? 안녕하세요. 얘네 박스 다? 근데. 얼마 전 돌잔치 사업을 시작한 선혜 씨 친구가 선혜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내의 도우미를 자청한 철한 씨가 힘쓰는 일을 도맡았다. 김밥 대신 돌잔치 상 꾸밀 기구와 소품들을 가득 싣고 인근의 한 뷔페 식당으로 들어간다.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힘든 일은 철한 씨가 다 하고 선혜 씨는 우아하게 유모차만 밀고 들어간다. 들어가.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너무하다. 엄마가 일하는 걸 바라보는 초연이. 세 개를 원래. 선혜 씨가 할 일은 친구를 도와 돌잔치 장소를 꾸미고 돌상을 차리는 일. 됐어. 늘 졸리던 눈이 초롱초롱해진 선혜 씨. 이런 일에 감각이 있다. 더구나 얼마 전 초연이 돌잔치를 치렀기에 남의 일 같지 않은 부부. 초연이는 바쁘기만 한 엄마 아빠가 못마땅한데 집 나르기며 아기 보기까지 철한 씨는 전천후 도우미. 덕분에 선혜 씨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같은 또래 아기 엄마기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 같다. 다른 건 뭐 남았어? 불 붙이는 거예요, 초연. 철한 씨 역시 이런 일에는 일가견이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됐다. 정성껏 꾸민 돌상이 완성되고 돌잔치가 시작됐다. 하객들 못지않게 축하해주는 세 식구. 일단 일이 끝났으니 두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다. 두 접시씩 가득 음식을 담은 부부. 너무 좋아요. 원래는 외식하러 왔죠. 1,000원짜리 김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값비싼 음식. 먹기도 힘든데. 뭐 이런 걸 먹어봤어야지 내가. 그게 대게인데. 되게 힘들지. 되게 맛있다. 썰렁한 농담은 여전하다. 딴 거 없어. 이거만 먹고 가면 돼. 힘들게 발라낸 게살을 남편에게 먼저 먹여준다. 내가 손맛이야 이거 알려줘야 돼. 일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닭살 행각도 벌이는 일석삼조 아르바이트다. 아저씨 주니까 어느새 잔치는 끝났다. 뭘 해도 함께하는 두 사람.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마냥 행복해 보인다. 몇 시간 동안 유모차에 앉아 꼼짝도 못한 초연이가 제일 고생했다. 다했어. 뒷정리도 다 끝났다. 한번 할까요? 완전 오늘 완전 고생했어. 수고비다. 많이는 못 넣었다.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대박 나러. 나는. 나는 애를 얼마나 봤는데. 오빠도 고생했어. 3분의 1은 오빠 거. 3분의 1만 오빠 거. 수고하세요. 사실 철한 씨 활약이 컸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에게는 선혜 씨 부부가 큰 도움이 됐다. 그날 밤. 선혜 씨 큰오빠네 집으로 가는 길이다. 승우. 안녕하세요. 뭐야? 잘 계셨어? 삼촌. 종종 철한 씨에게 공사장 일거리를 주는 형님.
채연이, 얘 우유는 지금 금방 먹었잖아. 네. 어. 우유 먹었으니까 우유 먹기 전에 또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려는 부부. 실은 초연이를 맡기려고 온 것이다.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것인데. 고맙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면서도 울지 않는 초연이 효녀다. 엄마. 엄마. 어색하지? 어색해? 애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안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이렇게 손이 좀 그렇고. 손 둘 곳을 몰라하는 선혜 씨의 손을 잡아준다. 어디 갔을 때가 제일 좋았잖아? 우린 그때 다 좋았지. 어딜 가든지 데이트할 때는. 어디가 안 좋았겠어. 하다못해 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도 좋았지. 단둘이 나가는 거는 2002년도가 마지막이었지. 3, 4, 5, 6, 7. 횟수를 6년 만이네. 6년 만에 우리 외출이야? 철한 씨의 차가 어느새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섰다. 울산도 못 가지만 우리는 벌써 여행 도착지에 왔습니다. 톨게이트도 지나기 전에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터 들르는 두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완전히 공주 대접이다. 결혼하고 바로 쌍둥이를 낳아서 단둘만의 데이트는 정말 6년 만. 선혜 씨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넘친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돌잔치에서 저녁을 잘 먹고 왔지만 휴게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신중하게 메뉴를 고르는 선혜 씨. 라면도 먹고 싶어. 결국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휴게소. 우와, 맛있겠다. 우동 한 그릇에 마냥 행복해진다. 얼마 만에 만나는 광장 라면을 먹었다. 그렇지. 얼마 만에 먹었나. 철한 씨도 감개무량한 눈치. 맛있다. 대게를 먹을 때보다 더 감격이 넘친다. 우동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 먹여주는 두 사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우동이다. 옛날에 12시 넘고서 와서 막 먹고 갔는데. 국물이 뜨거워서 좋다. 그렇다. 둘이 있어서 좋다. 근데 막 초연이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엄마 하는 게 엄마 엄마 아빠 그동안 부부가 되고 세 아이의 부모가 된 두 사람에게 이곳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다. 가난했지만 행복하기만 했던 연인들. 우리가 놀러는 못 가고 멀리는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여행 가는 기분으로 만남의 강에 싹 들어와서 유동 따뜻하게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먹고 한 그릇을 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도 행복하고 그렇지. 여기는 아 오늘은 부산 가는 날입니다 하고 일로 오고 오늘은 강원도예요 일로 오고 그래서 전국을 다 다녔지 여기 올 때마다. 그리고 멀리 안 가도 좋아.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자주 와줬으면 좋겠어. 피곤해도 네. 네. 바꿔 먹을까? 이거 맛있어. 그나마 결혼하고 나서는 살기 바빠 이곳까지도 오지 못했던 두 사람. 나 이쪽 손 실어. 아, 그럼 이렇게. 진짜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없어. 예나 지금이나 생전 바가지 긁는 법이 없는 선혜 씨다. 특별히 가고 싶은 데가 없고 그냥 놀러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무 때나.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다. 숙제가 크네. 숙제는 아무 때나 해도 돼. 숙제 검사 안 맞으면. 숙제 검사도 내가
한 5년? 여유를 줄게 내가. 5년 안에만? 응. 5년 안에만 나를 기분을 풀어주면 돼. 평생 이렇게 내 손을 잡아줄란가? 쭈부탱이가 돼도 잡아줘야지. 자꾸 나를 이끌어줄란가? 고마워. 진짜 훌륭한 손 아니네 이게. 고맙네. 우리는 여기 참 여기 만날 수밖에 없었어. 함께 있기에 언 손을 녹여가며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다. 가자. 울산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예.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내려가는 차들은 좋겠다. 우리는 집으로 다시 서울로 갑시다. 저거 타면은 큰일 나. 한참 돌아야 돼. 좋겠다. 우리 10분만 가면 되는데. 놀러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물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갑시다. 이날도 두 사람의 차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지 않고 샛길로 나가 다시 서울로 방향을 돌렸다.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새벽. 김밥 속 재료도 벌써 가지런히 준비해놓고 갓 지은 밥을 비비고 있는 철한 씨. 이제 아내를 깨워야 할 시간이다. 재순아. 어이씨. 야, 아파? 응? 어쩌. 몸이 아픈지 아내가 못 일어나니 걱정이다. 평소엔 속재료 준비만 하는 철한 씨지만 하는 수 없이 직접 김밥을 싸기 시작한다. 조금 서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애기 엄마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좀 몸살 기좀 있다고 그러던데. 약 먹고 잤는데 약 기운이 미쳤는지 못 일어나네. 혼자 해야지 얼른. 한참 김밥을 싸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보니 선혜 씨가 일어났다.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다 싶다. 잠시 후 선혜 씨가 씻고 나온다. 괜찮겠냐고? 어? 많이 아파 보인다. 그러나 걱정이 돼서 누워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함부로 아플 수도 없는 처지. 선혜 씨가 익숙한 솜씨로 김밥을 싸기 시작하고 철한 씨는 김밥을 썰어 포장할 준비를 하는데 몇 줄이나 쌌을까. 힘겹게 김밥을 싸던 선혜 씨가 밥을 펴다 동작을 멈춘다. 아무래도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엄마 어딨어? 엄마 이리 와. KBS KBS KBS